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고프로 히어로 7세 가지 제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고프로에서 이번에 고프로 앰베서더를 대상으로 오프로드 체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져가서 히어로 7세 가지 블랙, 실버, 화이트와 6 블랙을 모두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곡에 들어가서 랭글러를 갖다가 엔진 보닛에다가 석션 컵을 이용해서 고프로를 장착을 했는데요. 테스트가 이루어진 장소는 사유지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블랙과 실버, 화이트, 그리고 식스 블랙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영상은 이번에 출시한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입니다. 히어로 7 모델 중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이고요. 가격은 50만 8천원, 12메가픽셀의 사진을 지원을 하고, 동영상은 4K 60프레임과 1080 프레임 24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하이퍼스무스 기술이 적용이 돼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많은 손떨림을 잡고 있어요. 지금은 단독으로 히어로 7 블랙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보시면은 지금 이런 계곡에 굉장히 큰 바위들을 랭글러 루비콘을 갖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떨림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계곡에 있는 바위들은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그리고 사람이 걷기에도 좀 거칠고 힘든 그런 사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옆에서 찍은 랭글러 모습을 보면은 타이어가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높죠. 거의 지금 수위발을 분리해서 가고 있는데도 저 정도니까요. 지금 이제 식스 블랙을 옆으로 작게 띄어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식스 블랙 대비 세븐 블랙은 거의 이제 흔들림이 없는 수준인데 지금 이제 같은 앵글에서 같은 위치를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 블랙은 히어로 7 오디오도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오디오는 제가 별도로 녹음을 한 것을 더듬혔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오디오 테스트에서 보여드리겠고요. 지금은 역시나 이6 블랙과 7 블랙 화질 이 손떨방뿐만이 아니라 색감에서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6 블랙보다는 7 블랙이 좀더 선명하고 화사한 느낌, 어떤 고프로만의 색감이 더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발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블랙을 저는 이제 바이크 탈 적에도 마운트를 해서 쓰는데 7 블랙이 김벌 킬러라고 이제 고프로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기존에 있던 카르마 그립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것 역시 이제 이곳에서의 코스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얼마나 큰 바위들을 건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지금 찍는 카메라 역시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번엔 히어로 7 실버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해가 좀 넘어갈 때쯤에 촬영한 거라서 밝기는 좀 다른데 역시나 카메라를 부착한 위치는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히어로 7 실버도 어떤 그 손떨방 기능은 히어로 7 블랙의 하이퍼 스무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잡아주더라고요. 히어로 7 실버는 가격은 38만 8천원이고 히어로 7 블랙과는 달리 얘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사진은 10메가픽셀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착탈식이 아니라서 얘는 내장형이라서 매번 충전을 해서 그 충전한 만큼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상태 표시를 하는 앞 전면에 있는 작은 창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7 실버는 확실히 조금 더 비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니까 꽤 준수한 6 블랙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도 역시 중간에 이제 어떤 코스를 주행하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려는 영상입니다.
자, 이제 히어로 7 화이트인데요. 화이트 역시 해가 넘어갈 무렵에 촬영을 했고요. 보시면은 히어로 7 실버와 거의 비슷한, 아마 동일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손떨방 기능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히어로 7 화이트는 가격은 288,000원이고 7 실버와 달리 얘는 이제 4K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1080p60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하이퍼 스무스는 역시나 얘도 빠졌고 배터리는 착탈식입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상태를 보여주는 창은 빠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히어로 7 블랙은 하이퍼 스무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카르마 그립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하지만 7 실버 화이트는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서 기존에 있는 카르마 그립마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별도의 김벌을 고프로에서 내놓을진 모르겠지만 히어로 7 실버 화이트는 어떤 손떨방 기능을 김벌을 이용해서 더 추가할 수가 없는 것도 큰 아쉬운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가지 카메라를, 그러니까 6 블랙 그리고 7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측 아래에 있는 히어로 7 블랙은 확실히 지금 화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떨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월등히 뛰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히어로 6 블랙은 위에 있는 7 실버나 화이트보다도 지금 울렁거리는 게 좀 있죠. 화면이 아래로 움직이는 게. 그리고 히어로 7 실버 화이트는 역시나 히어로 6 블랙 대비는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히어로 7 블랙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고프로가 히어로 7을 세 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서 어떤 전략으로 갖고 나왔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오프로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7 블랙은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고요. 7 실버와 화이트는 그거보단 좀 더 덜 숙련된 아니면 덜 전문적인 촬영을 위한, 그럼에도 일반적인 어떤 뭐 아이들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레크리에이션 촬영, 레저 활동 촬영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프로 히어로 7 3종과 히어로 6 블랙까지 오프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떨림 방지 기능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종종 IT 제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